이승윤 선수의 별명 5입니다. 김과당. 너무 유명하잖아요. 그게 1위 아마... 아니에요? 1위? 그러면 저 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. 맞아,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. 네. 맞아, 맞아. 시작이었어요. 저게 우리 개막전 때요, 저거. 개막전 때인데. 기억하시는데. SK랑 할 때, 그때 SK 한참 야구 잘할 때 있잖아요. 네. 그때인데 그 정대현 투수, 선배가 마무리 투수 올라왔을 때인데, 이 5대5였어요. 5대5 연장 갔나? 9회인가? 막 연장 마지막인데, 이제 저가 또 4번 타자니까 뭐 하나 해야겠다 이러면서 막 잔뜩 이제 막 준비하고 가잖아요. 그래서 근데 진짜 한가운데 왔어. 진짜 한가운데 왔는데 그게 힘만 잔뜩 들어간 거야. 그래서 유격수로 이제 느리게 타고 간 거죠. 맞아. 그러니까 나는 허무해서 치고 이제 하늘을 봤는데 그때 스파이크가 진짜 그냥 잔디에 꽂혀버린 거야. 그래갖고 저렇게 됐는데 진짜 더 웃겼던 거는 저러고 나서 누워서 너무 창피하잖아요. 그래서 못 일어나고 있었는데 관중석에서 대전은 또 짧으니까 다 들려. 괜찮아.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아 그래 씨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냥 딱 일어났어. 근데 나주환이 더 웃겨. 나주환이 유격수였거든요. 나주환이 그날 끝나고 전화 왔어. 형 어디 갔다 온 거야? 자꾸 던질라니까 없어졌대. 저 때부터 뭐 하나, 시작됐어. 뭐 네. 하셨네요. 네. 생각하면 더 웃겨. 제가 봐도 너무 웃겨. 웃기시죠? 아 웃겨. 저 영상 보면 그래서 안 봐 저런 거. 보면 나도 웃겨.